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라임과 옵티머스 그리고 디스커리 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할 때 이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계자들은 피해갔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치인 리스트가 나왔다 하는데 정치인들 가운데는 거의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2억 원을 환매 중단 직전에 빼냈다. 농협중앙회도 돈을 빼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이 금융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수사보다는 재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수사를 조사를 했던 것은 주로 이 판매 운용사들이 비리를 집중했다면 지금은 이 판매 운용했던 사람들보다는 여기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 가운데 고위직들, 자, 그들이 누구 봐주고 또 나중에 이 환매 중단되기 전에 직접 빼냈던 사람들, 자,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의 이 대형 펀드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세 개 펀드는 각각 라임이 1조 5천억 원의 피해를 냈고 옵티머스가 5천억 원 그리고 디스커버리 펀드가 2,600억 원의 투자자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펀드의 환매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파산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개 펀드의 환매 중단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발생했는데 당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묵살됐다 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내년 취임 1년 만에 놓은 라임과 옵티머스 그리고 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는 자금 흐름과 용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금융당국 검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권의 유력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과 그 거리가 먼 자산 운용사 또는 이 판매사의 비리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유력 인사들을 정조준하는 수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의 윤주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피해는 모두 그 피해자가 1만 3,176명이고 판매 잔액은 5조 159억 원에 달합니다. 자,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주식과 채권은 물론 부동산과 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불체증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는 다르게 회원 구성을 제한하는 형태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규제를 덜 받게 되고 기대 수익률이 높지만 그러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4,473명의 투자자가 1조 5,380억 원의 피해를 입은 라임 펀드입니다. 자, 884명의 투자자가 5,084억 원의 손실을 입은 옵티머스 그리고 1,278명이 2,612억 원에 환매받지를 못한 디스커리뷰 펀드.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3대 펀드 사고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자, 이 라임 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달에 라임 자산 운용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 사채 등을 편법으로 거래를 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 하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 자산 운용이 운용하던 그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2020년에 연달아 퍼진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이 안전한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놨지만 그러나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 채권 등에 투자해서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자, 매출 대권은 일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생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 등의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가지고 부실 상태인 이 개인 간 거래, 미국의 개인 간 거래 대출 채권에 투자해서 2019년도에 환매 중단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미국의 개인 간 거래 중단 대출권은 은행이 아닌 개인이 빌려준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 운용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장하성이 여기에 70억 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거기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5억 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던 인물들입니다. 자,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인사들이 엮여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지난 24일 발표에 따르면
자, 이 김상희 의원, 예, 2억 원을 투자했고, 그리고 농협중앙회도 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직전에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자, 라임 자산 운용이 2019년 10월에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다른 펀드 자금과 자산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서 유력 인사에게 이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번 발표는 금융감독원에서 기존에 해왔던 일반적인 금융회사 검사나 현안 브리핑과는 달리 이미 검사를 진행해 자산 운용 판매 사에 대한 제재까지 했던 사안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한다는 것도 이게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특혜성 환매로 적발해서 공개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금융감독원에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금융권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겨냥한 것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동안 김상희 의원만 하더라도 지금 본인은 아,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벌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가서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본인이 나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김상희의 손해 봤다고 하는 것은, 자, 이 김상희는 마이너스 18%, 그리고 농협은 마이너스 21.5%입니다. 자, 이 금융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매가 쉽지 않던 상황에서 돈을 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특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 인사가 아니었다면 일반 피해자처럼 100% 손해를 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금감원 등에 이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때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들 이렇게 해서 구제를 받은 금액이 한 50% 60% 됩니다. 그런데 그 50% 60%가 아니라 18% 그리고 농협은 21%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큰 특혜를 받고 나중에 소송 건 사람들도 몇 달 또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려가지고 겨우 이 말하자면은 보상을 받았다 하는 점에서는 특혜 중에 특혜다 하는 지적입니다. 자, 이 라임의 60여 개의 개방형 펀드 중에 유독 김상희 의원 등이 투자한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라임이 다른 고객들의 투자금을 끌어쓰는 불법적인 자금 지원으로 유력 투자자의 손실이 줄어들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로 비상장 기업의 채권처럼 즉각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한 데다가 부실 투자로 수익률이 떨어져서 지급할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데 끌어와가지고 돈을 줬다는 겁니다. 다른 데 끌어왔다는 그 자체부터가 거기는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특별하게 이들은 큰 특혜를 봤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치인들이 관계되어 있다. 이 라임 사태만 하더라도 이게 스타 모빌리티 김봉현이가 전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이건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가 지난번에 강기정 청와대의 이 정무수석도 연관되어 있다가 정무수석이 벌쩍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 탈주했다가 말하자면은 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징역 30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이가 정치인들에게 여러 로비를 했다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재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그리고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여기는 스타 모빌리티 김봉현이가 기동민이가 옷도 양복도 맞춰주고 돈도 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아니다 벌쩍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여기에 정치인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라임 옵티머스 여기 또 거기다가 디스커버리 펀드 여기는 자산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나 이것만 보는데 문제는 여기 투자한 사람들, 출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가 개입돼 있고 누가 봐주고 그리고 이게 불법 요인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발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들, 여기를 다시 금감원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을 건드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펀드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 핵심적으로 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뒷배를 봐주고 이 김봉현 관련된 사람들이 자, 많은 로비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로비를 당한 사람들은 쏙 들어가고 몇 사람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 상태인데 다시 여기에 지금 검사 출신인 금감 원장이 전격적으로 지금 이 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정치인들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그 라임 옵티머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어. 그동안 정치권 로비 실체가 다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